아, 이게 펌프 드릴이던데 힘들진 않은데 잘안 되더라고요. 이거거든요? 잠깐만. 펌프 드릴을 하려면은 지금 여기 어디 갔냐, 나 카메라. 여기 지금 축을 바꿔 껴야 되니까 좀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전기 테이프가 또 필요한데? 전기 테이프가 어딨냐? 아, 이럴 때는 제가 카메라를 머리에 달고 움직일 수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이게 무선 웹캠이 있나 모르겠네요. 무선 웹캠이 있으면은 하나 사가지고 듀얼로 해가지고 달고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아직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이따 폰으로 해야지요. 자진방 함께. 샤키로님 반갑습니다. 야 샤키로. 아 지금 저기 나무로 불붙이기 하려고 하는데 펌프 드릴엔 별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축을 뭐로 하냐? 축을 그러면은 축을 좀 좋은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펌프 드릴을 만들 때이 소켓 여기를 갈아 낄수 있는 거, 스타일로 만들었거든요. 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축이 다르면 이게 펌프 드릴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여기 축을, 그래도 달맞이 꽃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맞이 꽃대로 축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나무를 깎을 때는 역시나 헬레 나이프, 저의 주력 나이프니 헬레 나이프로 깎아야겠죠? 축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한요 정도 깎아서 달맞이 꽃대를 이 외부를 몇 바퀴 돌려준 다음에 꺾으면 딱 부러져요. 이렇게 딱 부러지고 요거를 이제 한요 정도 잘라가지고 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잘 만들어졌고요. 백장님 반갑습니다. 쉐키루뿜님 나가셨네. 자, 이제 이 전기테이프를 좀 감아가지고 축을 좀 제대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감으면 되겠네요. 아, 이게 펌프 드릴이 성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펌프 드릴의 가장 취약한 점이 압력이 유지가 잘안 돼요. 아, 저집 아니고 여기는 지하실입니다. 월세 얻어서 지하실에서 요거 하고 있고요. 근데 월세가 20만 원인데,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습니다, 맨날. 아프리카로는 충당이 안 되고요. 제 월급 꼬라박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도 재미로 하는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추천과 들격찾기만 부탁드릴게요. 에미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감아서 오케이 딱 되고요.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아, 또 이렇게 채팅이 없으면은 제가 불안해요. 말좀 해주세요. 뭐라도. 추천 들샷이라도 외쳐주세요. 아이씨, 안 들어가. 왜. 자는 것도 지하실에서 자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자십니다.
지하실에서는 놀다가 여기 컴퓨터 끄자마자 바로 집으로 갑니다. 아, 예, 물고기 사냥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라도 해주시니 힘이 나지요. 전 사실 이게 가끔씩 하면서 채팅창을 보면은 채팅창에 말 없으면은 불안해요. 지금 다 뭐하고 계실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예 뭐라도 말이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펌프드릴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본 게 펌프드릴의 이 축을 보호드릴처럼 뭐 만드냐고 씹냐? 에미. 에미님,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답할게요. 나무로 불 피우기 하는 건데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축을 누르면서 하면 좀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다시. 자.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약간 틀어져 있네. 아, 솔저님, 에미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소중한 추천 한 표가 기다립니다. 아, 로시님 읽으면 어떻게 그거. 아, 진짜. 아직 추천 안 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왜 읽어. 아, 진짜. 그러면은 이미 뽀록 났으니까 바로 방패. 아이씨. 에미님 빨리 추천해주세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어? 백장님 저 어디 소개시켜줄 여자라도 있나요? 아니면은 결혼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하는 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이 내부에 적이 있다니까 이게. 아, 추천이 50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추천 24개. 에미 추천 안 한다는데. 에미야, 작은 방에 추천 좀 하나 해줘라. 자, 그러면 펌프드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펌프드릴아. 아이고, 잘 안 되네. 이게 이렇게 해서 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이게 압력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오, 냄새나, 냄새나! 덜덜. 오, 연기나, 연기나! 오, 응애인데요? 오! 완전 잘 되고 있어! 한량님! 한량님, 손모가지 걸어요, 진짜. 될 것 같은데? 장난 아닌데? 지금 저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어, 꼈다, 근데. 꺼졌는데 됐어. 이거 될 거예요. 이거 오늘 된다. 이거 오늘 돼. 이게 제가 몇 번을 해봤거든요. 전에 했는데 아무래도 압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구멍 하나 더 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 너무 뭐랄까 발맞이가 좀 뭐랄까 가늘어 발맞이가 좀 가늘어 가지고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이 무게추라든가 이 여기를 넓히거나 못을 달거나 여러 가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무게가 이게 많이 나간다거나 한다고 그렇게 잘 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해보면서 좀 이게 유지를 해놓은 거라 말하지 말고 그냥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켰으니까 여기다가 피스 몇 개 달아볼게요. 그럼 되잖아. 우선 해보고. 그쵸. 좁고 무거운 게 유리하다고요? 아, 좁고 무거운 거안 유리해요. 해봤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또 모르지, 또. 근데 우선, 아무튼, 우선 이거 만들고 몇 가지 실험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어씨. 부셔지는 느낌이 나네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애매하네요. 아직 구멍이 아직 덜 만들어져가지고. 오, 연기가 아주 잘 납니다. 오, 이거는, 이건 100%인데요, 오늘? 이거는 지금 되는 연기라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해볼게요. 저도 여기 좀 이거를 전에 이거 만들 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안 됐던 여러 가지 방법에서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라서 사실 좀 자신은 있었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깎아놓고 이거로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재밌으니까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카메라 깔짝거리지 말고 누를 때마다 펭그르르.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야, 카메라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아니, 나 뭐하냐 지금. 다시 카메라에 신경 쓰니까 안 됐어요. 아, 내일이 화이트데이구나. 완전 집중했습니다, 지금.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 생겼다! 불 났어! 아니, 이거 뭐죠? 이거, 아니, 이럴 거였으면 옛날에 이 멀럭이님하고 저하고 맨날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랬었는데, 이렇게 쉽게 돼버리면 이거 안 되는데? 충격적인데? 아니, 이게, 제가, 뭐,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전에도. 전에 했을 때 분명히 엄청 안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도를 안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되네. 아무튼, 예. 이제 이걸로 불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잘될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로 쉽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불이 너무 쉽게 붙었네. 한량님, 친구 손모가지 덜덜. 아, 얘 방송빨 받았네, 진짜. 아, 물고기 사냥꾼님 덕분에, 뭐가지, 다 잘리네. 물고기 사냥꾼님 덕분에 오늘 펌프 드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펌프 드릴 성공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영상이? 국내 영상이? 그래서, 기분 좋네요. 네. 이제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우, 사랑나무에 붙었어, 벌써. 네, 불안해, 지금. 꺼질 것 같아. 이게, 회둥지를 너무 작게 잡았어요, 지금. 숟가루를 좀 얹어갖고 해야 될것 같아. 에이. 불씨가 조금 안 되니까. 아우. 성공! 어우.